우리 시간에는 바른 회개 16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준비한 것도 회개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가 기독교인들이 무슨 우상 숭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추도예배나 장례 예배는 우상 숭배 행위에 속합니다. 변형이죠. 변형. 직접적인 아니고요. 변형인데, 그래서 우상 숭배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어떤 경우가 있긴 있을 거예요. 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속히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이것을 결정해 주면 참 좋은데, 저도 7, 8년 동안 있으면서 상담을 많이 받아봤는데 제일 힘든 문제가 그 문제예요. 다른 것은 내가 믿으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추도예배 장례의 문제는 참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직분을 받으면은, 직분을 받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부목사들의 문제입니다. 부목사들은 자기 알아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 몇 분들은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라고 아는데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으니까, 양심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몇 번은 핑계대다가 안 되다가 결국에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어떨 때는 이렇게 결단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참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러셔야지 그냥 괜찮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잘못은 잘못이니까. 그래서 이 추도예배 장례예배는 변형된 제사 행위다, 변형된 우상 숭배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러니까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 또는 제사의 음식, 우리 집안에 나가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와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사를 지내겠대요. 그러면 그 제삿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며느리인데.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거 안 하자면 뭐예요? 이 며느리가, 이게 며느리가 뭡니까? 이게 며느리가. 그리고 처음에는 아프다 무슨 핑계를 대하지만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을, 그러면 나는 참 그냥 절은 안 하겠다, 음식만 만들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적당히 타협이죠 이제. 그렇죠? 음식은 만들지만 나는 절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 지대 정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이게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국화꽃을 바치잖아요. 국화꽃을 과연 바쳐도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 거리낌 없이 국화꽃을 바치고 있어요. 국화꽃을 바치는 행위는 무엇인가?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국화꽃을 바칠 사람 있습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데? 헌화를 한다는 것은 그 꽃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꽃을 받는 대상을 예의를 내가 표시해서 그 예의를 갖춘다는 거잖아요. 엄숙하게 예의를 갖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받는 대상이 없는데, 받는 대상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결국에 뭐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전혀 관계없는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절에도 관계없는가? 일제시대 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동방요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해도 나는 그 우상숭배 행위가 아닌가? 내 마음은 나는 우상이 없다고 보니까 나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나는 이렇게 동방으로 향하여 예배 드리기 전에 인사를 탁 90도로 각도로 탁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우상숭배인가? 나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과 관련되어져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조의를 표한 다음에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장례식장에 있는 음식. 아무 지장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세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영적 세계를 잘 모른다면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 이제 눈에 보이고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렇게 넘길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영의 세계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자, 나는 우상 숭배 행위만 있지, 나는 우상을 안 믿는다. 그래서 나는 행위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우상을 안 믿는다. 그래도 되는 것인가? 자, 고린도서 10장 아니 8장을 봅니다. 고린도서 8장 7절까지 말씀을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으신가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은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일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내가 공산군이었어요. 공산군. 공산군이에요. 김일성 초상을 딱 공산군이 쳐들어왔어요. 남한을 쳐들어왔어요. 교회에다가 김일성 초상을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김일성 초상에게 절을 하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오.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어. 얘기해서 총알을 초상화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때 초상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제가 잘 믿잖아요. 하나님만 있고 이 김일성은 우상 이건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난 여기다 절에도 관계 없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총살 당할 거예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죠. 공산당이 판단하기에는 우상숭배 행위인 거죠. 그렇죠? 공산당이 판단할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상숭배 행위 한 거예요. 너는 우상숭배 했다. 너는 우리 김일성 동지를 신으로 너는 숭배했다라는 거잖아요. 바른 사람이 볼때 자기는 양심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이런 시점이 우리에게 올지 않을지는 다시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양심을 속여서 행동할 수는 없어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음식을 옛날이라고 칩시다.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럼 다 집에서 초상을 치렀습니다. 다 집안 식구 다 와가지고. 그런데 음식이 내왔어요. 음식이 내왔는데 이 음식이 내왔는데 이것이 죽은 사람에다가 이것을 바친 음식을 내왔다고 칩시다. 나는 하나님만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기도함으로 다 깨끗하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우상이 바친 재물이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먹으면 관계없는가요? 여러분, 이미 우상에 받쳐졌다는 것은요, 우상에게 속했다는 것이고요, 우상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을 먹게 되면 당연히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그 우상의 제물에 귀신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바친 그 제물을 먹을 때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먹어도 나는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이미 우상에 속해버렸어요. 그걸 내가 먹는데 당연히 우상이 들어오, 그 우상을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신이 귀신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행위만 있을 뿐이지 내 마음은 괜찮다 이렇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행위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버가모 교회 사례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발람이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압 여인들을 그 모압왕 바락 발락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니까 그 저주를 먼저 해 달라고 그랬죠. 근데 저주를 안 된다고 발람 선지자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을 받았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가시오 해 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이 예쁜 여자들을 우상을 숭배하는데 예쁜 여자들에 해서 춤을 추게 해서 남자를 꼬인 다음에 그래서 와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면 망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압 여인이 춤추는 것을 보고 와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자기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잔치에 오락해서 이미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데요. 먹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14절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우상 숭배라고 주님이 정의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그 제물을 먹는데 초청하 오라고는 오라고 하니까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예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 곧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음식이 내가 되는 거지.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단지 그냥 재물만 먹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먹었으니까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그것은 곧 우상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겁니다. 왜? 이미 우상의 재물은 우상에 바쳐져서 귀신의 소유가 되어버렸고 거기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때 귀신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 여자 이세벨 여자가 이 그때 당시에 이 두아디라 성에서 티림노스라는 그 수호신이 있는데 수호신을 경배해야만이 그 도시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장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조합에 들어가야. 근데 그 조합에 들어가면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우상 숭배를 안 하더라도 그 회합에 가가지고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떤 그 우위를 다지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그 우상에 바쳐진 예물을 같이 나눠먹는 그 회합의 장소에 갈 거냐 말 거냐. 가지 않으면은 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안 주고 그 참여해야만이 매매를 주는데 참여 안 하면은 성도들이 굶어 죽게 생겼고 참여하라고 그러자니 우상 숭배가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한 분을 믿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너희들의 상업 행위를 하라. 이렇게 타협을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20절을 보세요. 2장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여자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회합에 가면 그것 때문에 우상 음행도 저지르고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 세 가지 징계가 도치가 취해진다는 거예요. 그녀를 질병의 침상에 던질 것이고
그녀의 말에 동참하는 종들은 환난에 큰 환난에 던져지게 되고 그의 자식은 살해하겠다. 자식이 죽어나가는 거죠. 자식이. 그러니까 우상에 먹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행위와 동일한 겁니다. 거기에 동조한 거니까. 설령 거기에 우상 숭배만 안 했을 뿐이지 우상이 재물을 먹고 같이 참여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동일한 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고린도서 10장.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문제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의 떡과 주의 몸 피를 마시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이 성찬식, 떡과 포도주로 그래 먹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냐. 그 주님의 떡을 먹음으로 주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주의 피에 참여함으로 주의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그 교제, 영적 교제에 참여한 게 아니냐. 전혀 나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나는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막 먹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가 뭐고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가 뭔다는 걸 알고 먹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냥 나는 안 믿으니까 내는 그냥 포도주로만 먹는 것이고 떡으로만 먹습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16절입니다. 고린도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마찬가지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18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이게 민수기 25장에서 나와 있는 그 아까 모압 여인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입니다. 이게 그 재물을 먹는 자들이 그 제단에 참여한 것과 동일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념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성찬식에 다른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념에서 먹는 어떤 것. 거기다가 기념에서 먹는 어떤 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하냐면은 마음과 행위가 따로따로 있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상에 바쳐진 재물은 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먹어서 결국 귀신 들어와서 위암 생기고 12장 암 생기고 대장 암 생기고 더 내려가면 자궁암까지 생깁니다. 그 귀신이 죽어 사람이 죽으면 나가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들어가서 또 그런 암이 그래서 위장병으로 위암으로 죽은 집안이 또 위암으로 자식이 또 죽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에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에 그 바쳐진 그 재물이 아닌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음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장의 음식은 무슨 제사 아니 그 죽은 자에게 그것을 바쳐서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손님들에게 드리기 위해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관은 없겠다라고 보지만 되도록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러나 별로 상관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음식 먹는 문제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가서 거기다가 경배를 했다 절을 했다든지 헌화를 하고 먹는 것은 심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게 우상 난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단지 조문만 합니다. 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조문할 수밖에 없는 구약의 사례가 있잖아요. 자기 가족일지 뭐 친척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 와서는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 거기다가 경배를 했다 절을 하고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동일한 효과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같은 비슷한 효과가 우리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절을 하든가 헌화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헌화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대신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기 가면은 절을 한다든가 또는 향을 피운다든가 또는 뭐 후카의 꽃을 바친다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제사나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대접하는 집에 갔는데 그날 그 제사상에 또는 그 추도예배에 들여서 바쳐진 음식이 나온다. 그럴 때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다가 대접을 해서 요리를 해서 줬어요. 근데 그걸 먹어야 될까 말이냐? 그건 먹으라 그러는 거지. 아까 고린도서에 말하고 먹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을 좀 먹으라.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이 그 우상의 숭배를 하고 자기의 수호신에게 경배해서 음식을 올린 다음에 돼지를 하나 올렸어요. 그 돼지를 썰어가지고 잔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가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의 일부를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어요. 이 그 제사 지낸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것을 그 시장에다 내다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안 바친 걸 팔아야 되는데 바친 걸 팔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먹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혹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해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 아닌 이미 귀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귀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것이니까 귀신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행위는 하는데 나는 마음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반대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생겨가지고 죽은 자 날 추도예배를 드리거나 죽은 자 시체를 갖다 놓고 지금은 시체를 갖다 놓지 않고 영안실에 있지만 좌우지간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죽은 자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죽은 자가 있어 상관없다. 그런데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 시체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예배 드린 사람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체는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어요. 신약시대에 무슨 시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신약시대 살기 때문에 시체 와도 만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요. 시체가 귀신이 있거든요. 그 결과가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 할 수는 없는 문제다. 우리 양립할 수 없는 문제를 양립시키는 것이 추도예배 장례예배예요. 교회에서 단 하나 그거예요. 우상숭배 물론 마음에 하는 우상숭배 행위는 있겠어요. 탐심이나 뭐 돈을 쓴다 이것도 있지만 이거 말고 행위로서 우상숭배 행위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지금 90%가 공식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공식적으로 우상숭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꺼리낌 없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죄종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죄종인 사람은 과연 이것을 성도들에게 하게 할 것인가. 우리 장로교 1970년대 전에는 그게 우상숭배였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규칙이 되어서 제도가 돼가지고 법이 되어서 예식서에 나오니까 이제는 당연히 저는 당연히 하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예식을 예배학 시간에 공부를 하고 예배학 시간에 그 장례 예식을 제가 우리들이 시범을 보입니다. 팀으로 다 해가지고 결혼식 팀 무슨 장례식 팀 다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교수님 지적하죠. 이렇게 하라 예식에 대한 옷을 입어라 뭐 해라 어떻게 해라 다 이게 지적을 하죠. 성찬식 할 때는 어떻게 이 떡을 이렇게 다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해. 왜? 당연히 그렇게 그걸 예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말라기서 보세요. 제물을 바쳤다고 그 제물을 내가 받겠느냐? 너희들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저는 거 눈먼 것을 드는 거 총독이나 드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나는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라기 하나님 하신 얘기예요. 그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행위라고 해서 예배 행위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
너희 마음은 더러운 것을 드리, 너희 마음은 그러는데 거꾸로 너가 지금 이 시체를 갖다 놓고 나한테 예배 드린다는데 시체를 갖다 놓으면 안 되거든. 나는 시체 없애라고 그랬거든. 나는 시체 부정하다고 그랬고 시체를 하면은 여호와의 성막이 성전이 더럽힌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늘 너희들은 괜찮다고 갔다 와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 아니 나는 안 괜찮거든. 나는 내가 예수 하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안 믿다는데 왜 너는 괜찮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놓고도 우리는 죄 안 지은 것처럼. 물론 그렇게 자기가 추도예배 장례예배 들었다 그 사람 다 지옥 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을 사람 있으니까. 그런 행위는 계속 안다면 행할 수 없는 거죠. 모른다면 뭐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추도예배 장례에 들으면서 지옥에 떨어진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대부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떨어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거기다 놓고 왜 예배를 드리냐고요.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귀하게 여기니까 그걸 중하게 여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장례식이 끝나고 시체를 다 없앤 다음에 하시면 돼요. 시체가 없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장례식 때는 가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기도만.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만 해주시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조문만 하고 네, 조문이라는 걸 가서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는 것이지 거기 절하는 얘기 아니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리고 예배 드리려면 시체를 다 치워버린 다음에 유가족들만 있을 때 가서 예, 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있는 그 순간에 가서 예배 드린 모든 것은 시체 때문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 행위인 거예요.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위로 예배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시체가 있을 때 같이 하는 것은 전부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노한다 이거예요. 그 말은 그 의미가 나는 그거 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오늘 저주가 떠나지 않는 것은 이 추대배 장례배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에 이 예수 믿고도 지옥에 가고 예수 믿고도 그렇게 싸움이라고 예수 믿고도 신앙이 안 생기고 예수 믿고도 병이 떠나지 않냐고 예수 믿고도 사건 사고 일어나고 예수 믿고도 영안 열리지 않냐고 예수 믿고도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를 더럽히러 온 존재로 안다. 더러운 너에게 나는 역사할 수가 없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럽지 않다고 우리가 더럽지 않다는 게 하나님이 더럽다는데 왜 우리는 더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입니까?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아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행했다면 이제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상황이 있어요.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뭐 그러면 가서 조문만 하시고 부의금만 내시고 그리고 음식은 안 바친 거니까 그냥 드시고 오시면 돼요. 기도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면 됩니다.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영상이 다 있으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예, 원칙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알면서도 우상 숭배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한다면 목사님에게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 그러지 무조건 나는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했다고 할 때도 있었다. 근데 지금 아니라고 그런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 아니고 관습이고 장로들의 유전일 뿐이니까 이것을 성경이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자격을,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내가 예배를 참여할 건지 말 건지 나는 자유를 달라. 떳떳하게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막 피해 다니지 말고 사실 이렇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 목사님 이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 목사님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무조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정정당당히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행동하고 따로가 아니라 그건 같이 가는 거니까 행동이 가면은 마음도 가는 것이고 마음이 갔다면 행동도 간 것이에요. 말 안 했어도.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부터 달라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추대배 장례비 장례예배가 과연 이것이 우상숭배인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다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정하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다른 것을 기념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인 행위였고 귀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